자, 이거는 이제 다이슨 배터리입니다. 이 다이슨 배터리가 다 방전됐습니다. 얘는 원래 워런티 배터리였죠. 그래서 하나 여분으로 받은 건데,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도 수명이 거의 다 해서 한 10분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 여분 배터리는 살아있는 줄 알고 다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티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보면, 볼티지가 하나도 안 나와서, 뭐 제가 0.00. 그래서 일단 할수 있는 방법은 18650 배터리를 다 샀죠. 그래서 이 6개를 샀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근데 이거를 뭐로 샀냐면 삼성 걸로 샀어요. 이게 삼성 18650에서 30Q. 그래서 3000mAh.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배터리를 다 빼고 넣어야죠. 이걸 리필이라고 하죠. 스팟 웰더라고 해서 스팟 용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는. 그걸 또 사기도 못하고 그래서 납땜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좀 이쁘게 잘 상하지 않게 띈 다음에 납땜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니클이 스팟 용접기로 돼 있는데, 지금 스팟 용접기로 돼 있는 걸 띄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얘를 다 띄어야 되는데, 남들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띄는데, 이게 상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배터리 하나 뗐는데 2860 한번 빼볼게요. 빼는 방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LG 배터리고 Q24 뭐 이게 2860뭐 사이즈는 똑같고 사이즈 똑같죠. 그래서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수명이 안 좋다. 어글리거나. 자, 다 뗐습니다. 860 배터리. 템퍼처 센서 있죠? 더미스터. 더미스터 해놓으면서 이게 고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얘가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를 힘을 줄 수가 없는데. 됐네요. 힘 세게 주니까 빠지네. 있어서 이게 원통이 살짝 벗겨지면서 빠지네요. 하나하나 한땀한땀잘 펴서 이따가 납땜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얘는 준비됐고, 얘를 스크래치를 내야 이게 납땜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야 납이 나중에 달라붙을 수 있게. 이제 여기에 납땜을 먹여서 납을 먹일 때 얘가 이제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녹인 다음에 충분히 녹인 다음에 이렇게 자 일단 이제 집어 넣어야죠. 이 마이너스 플러스
진열을 해야 되니까. 납땜을 해야 되는지 쇼트 안 나게 조심하고. 제대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납땜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붙을 것 같아. 붙었어. 일단 여기도 좀 먹이고. 됐어. 이제 방법을 알았어. 잘 연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되도록. 대박. 아, 붙었어. 자, 눌러. 참 된다. 아, 대박. 아, 닿았어. 그래도 방법을 좀 안 것 같아요. 일단 먹이고 납을 충분히 먹이면 납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납이 열 전도를 해서 그 뒤에 거랑 이렇게 붙는 것 같습니다. 자, 뛰어, 뛰어. 어, 붙었죠? 납을 충분히 먹이고, 응? 납이 먹고, 그럼 납이 먹죠? 그럼 저 뒤에 납도 녹아요. 같은 온도라. 뛰어봐. 어, 붙었지? 붙었어. 볼티지가 왜 항상 나와? 이 볼티지 꺼줘야 되는데. 아, 이래서 방전됐나? 이 회로가 고장났나 보네. 그래서 다 방전이 돼서. 그죠? 이 납땜하는 게 어렵고 하니까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얘를 빼는 걸로 프로젝트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정상인데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전된 건데 지금 리필했고 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차피 갈아주려고 한 세트 샀던 건데 뭐 뒤돌아갈 수 있는 노 터닝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 PCB를 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회로를 띄워서 여기다 붙이는 걸로. 여기다 이제 다시 끼는 건데 될 것 같습니다. 연결만 되면 되죠, 뭐, 이거. 오, 됐죠? 이식됐습니다. 삼성 배터리로 지금 3000이니까 지난번 배터리보다 더 좋아요? 용량이? 용량이 더 큽니다. 자, 우리 집에 동작하는 다이슨은 하나야 된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PCB를 대체해서 그 커런트도 좋다고 그랬는데 뭐 훨씬 하이 파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슨 V6 청소기 업그레이드 배터리 리필이라고 하죠. 3000mAh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습니다.